오늘도 또 다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원브랜드 느낌? 완전 원브랜드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포렌조 코스메틱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조금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렌조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제품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기초 스킨? 까지만 한 상태여서 아직 좀 건조해가지고 요거를 좀 써볼까 싶은데 이 친구는 포렌조의 모이스처 로션이란 제품입니다. 약간 증정용으로 주는 느낌의 조그만한 사이즈인데 오 너무 많이 했어. 제형이 되게 묽네요. 상큼해. 비타민C 냄새. 아 레모나 느낌? 솔라씨 느낌? 두들두들하니까 되게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 다음에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제가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약간 베이스 사용해볼 건데 제가 두 가지 프라이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약간 샘플 사이즈인데 케이스 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포렌조의 일루미네이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약간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본품 사이즈. 이 친구는 포렌조의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이게 작은 사이즈? 뿅! 이게 큰 사이즈. 너무 귀엽다. 그죠?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포렌조는 진짜 확실히 패키징이 개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여러분. 얘랑 얘의 차이는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좀 화사하게 보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의 화사한 컬러. 이게 일루미네이팅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고 좀 약간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연출시켜주는 그런 프라이머라고 해요. 저는 오늘 이 친구 사이즈가 좀 큰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를 좀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뭔가 베이스가 진짜 화사해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컬러? 아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짜잔! 너무 귀엽죠? 대형 파우치거든요?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고 이거 화장품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귀여운 대형 파우치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안에 달린 거울을 보면서 좀 발라볼게요. 거울도 큼직큼직하니 좋아요. 오 지금 바르니까 확실히 여러분 보이죠? 카메라에서도. 이게 엄청 광채가 오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루미너스한 광채가 아주 피부에 쥐라락 이렇게 붙는 것이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었어도 괜찮을 느낌의 그런 광채 베이스인 듯합니다. 촉촉해. 자 이렇게 하고 아주 이렇게 광채 있는 베이스를 연출해줬으면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 오늘은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비비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 친구가 비비크림이긴 해도 커버력이 굉장히 준수하고 광채가 좀 예쁜 제품? 제가 요즘 피부가 되게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는데 요즘 먹는 거를 너무 신경 안 쓰고 막 먹었더니 피부에 다시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You are what you eat 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에. 잘 먹어야 돼, 잘. 두드리는 건 이 한율? 한율 맞나? 아무튼 이 라텍스 스펀지로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우한 베이스를 발라놨으면 글로우한 느낌이 있죠, 피부 표현이. 뿅! 눈썹만 안 빨리 그리고 왔고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을 좀 발라보려고 하는데 립밤도 마침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까꿍! 짜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립밤인데 고양이 모양 립밤이에요. 니코짱한테 좀 미안해지기도 하는 게 이게 쓰다 보면은 얘 귀가 날아가고 눈이 날아가고 코가 날아가고 귀여운 수염도 날아가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귀여운 트리트먼트 립스틱 401번 립밤입니다. 요게 근데 사실 리필이에요. 포렌조는 그 안에 립스틱에 들어가는 리필이랑 립스틱 케이스랑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케이스를 두 번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렇게 생긴 친구고 하나는 또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저는 요 케이스에다가 요 고양이 립밤을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뭔가 이 디자인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톡! 하고 소리가 방금 났죠? 연결이 된 겁니다. 딱인. 립밤을 좀 발라볼게요. 고양이 미안해. 쓰면서 너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긴 한데 좀 촉촉하네요. 이 귀가 이렇게. 이렇게 세로를 가를 때 딱 굴곡이 좋은 것 같아. 귀가 잡아줘, 굴곡을. 뭔가 잔인하다, 조금.
좋다. 너무 막 그리지 기름지지 않고 보습감은 또 촉촉하게 있는 느낌?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피부 표현을 막 마스크에 너무 묻어나게 하면 안 되고 조금은 보송보송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한번 좀 써볼 건데 짜자잔! 오마이갓, 이 친구도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 냥꼬짱 냥꼬짱 냥꼬세세. 너무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케이스예요. 고양이 케이스. 눈이 파란 고양이. 여기 약간 그 너무 약간 오묘하고 영롱한 파란 보석이 박혀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그 옛날에 그 울라블라 블루짱인가? 거기 나오는 그 친구 약간 마법의 구슬 팔찌 이런 느낌? 요것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리필을 좀 껴줘야 되는데 파우더 파운데이션 리필이 딱 있어요. 102번 컬러. 이거를 여기에다가 톡 끼워줍니다. 자석이랑 그냥 붙어요, 이렇게. 컬러가 저한테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장된 브러쉬를 사용해서 쓱 쓸어줘 보겠습니다. 색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우프스. 큰일이다. 완전 컬러 미스네.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제가 베이스를 좀 밝게 하기도 했지만 제 피부가 원래 좀 어두운 타입이 아닌데 이 친구는 좀 굉장히 어둡네요. 아 미스다. 좀 약간 블러셔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블러셔로 써도 지금 저한테 너무 괜찮은 컬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좀 어두워서 약간 오렌지빛 블러셔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거의 블러셔 컬러야 나한테. 오, 약간 밝기를 줄여봤어요, 잘 보이라고. 거의 오렌지색 블러셔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뭐야, 뜻밖의 발견.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얘는 완전 소장용. 이제 아이섀도우를 좀 해볼 건데 짜잔! 이 친구는 포렌조의 아이컬러 듀오. 제가 가진 색상은 6번이에요. 이 핑크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얘도 리필이거든요? 그래서 예쁜 케이스에다가 이 친구를 또 이렇게 넣어줄 건데 타닥! 자석이라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친구는 컴팩트 케이스. 귀엽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포렌조는 브랜드 컨셉이 확실하게 있어요. 아기자기한 디자인 이런 게 좀 특징이고 먼저 이 핑크색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베이스로 눈에 깔아볼게요. 되게 실키하게 발색이 됩니다. 가루가 입자가 고와요, 굉장히. 애교살에도. 다음에 그냥 내장된 브러쉬 한번 써볼까 생각 중. 이거를 브라운 컬러를 그냥 쌍꺼풀 꼬리에 있잖아요. 꼬리 부분에 네 입꼬리 오래 미친 듯이 사랑하고. 다음에 이 브라운 컬러를 언더에 C라인 있잖아요. 모근 쪽에 좀 바짝 붙여서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시도는 요즘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더 하진 않을게요. 그냥 요거 하나만 써보는 걸로. 뷰러를 해볼게요. 아이라인은 키스미 거. 되게 얇고 바깥쪽으로 꼬리가 앙큼하게 뻗어지는 느낌의 라이너를 연출을 했습니다. 꼬리만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그리곤 하는 눈 밑 점도 이렇게 콕콕 찍어줄 거예요. 마스카라를 해볼까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을 되게 간단하게 하고 있어서 과정이 슈슈슈슈슈 굉장히 빨리 끝나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막 엄청 그렇게 큰 봉을 들이지 않는 시즌이라. 다음에 립을 좀 발라볼 건데 저기 립은 두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포렌조 리퀴드 루즈 샤인 7번. 그리고 하나는 리퀴드 루즈 틴트 3번. 이 틴트와 샤인의 차이는 틴트는 조금 청순하면서도 듀이한 발색을 가진 친구고 그리고 루즈 샤인 같은 경우에는 유리알 광택, 매끄러운 고발색, 촉촉한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먼저 3번 틴트부터. 약간 진짜 이런 듀이한 찐득쨘득 글로스 틴트 느낌? 아까 발라놨던 고양이 립밤을 좀 닦아주고 진짜 예쁘다. 냄새도 너무 좋다. 약간 꿀? 토종 벌꿀? 그런 향? 아, 그냥 립글로스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듀이하고 촉촉한 글로스 틴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보이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약간 화한 느낌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립 플럼핑 효과?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쿨링감이 좀 있대요. 루즈 샤인도 한번 발라볼게요. 루즈 샤인이 오히려 좀 더 약간 컬러가 있는 느낌인데요? 얘는 약간 메이플 레드 색상이거든요? 그러네.
엄청 고발색이다. 스머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뷰지 사이는 여러분 진짜 딱 봐도 쨍한 고발색, 약간 어떤 컬러인지 감이 약간 오시죠? 끈적한 약간 고발색 촉촉 립스를 약간 샥 감싸가지고 건조함이 느껴질 새가 없는 그런. 근데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는 방금 발랐던 틴트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딱히 뭐 메이크업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좀 새 제품? 신상품? 좀 약간 리뷰하고 테스트해보는 형식으로 만든 영상이라 딱히 뭐 얻어갈 건 없지만 그래도 포렌조 제품들 오늘 보여드리면서 어떤지 느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